그리고 우리 마산 지역 지도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. 마산 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정광식입니다. 지난 12월 10일 이 자리에서 마산이 나와야 될 방향에 대하여 세미나를 가졌습니다. 그 당시에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홍남표 차원탄대 시장님, 전하선 전 경남대학교 부총장님, 또 그 당시에 토론자이신 윤봉인 전 마산시의회 의장님, 조우선 전 경상남도의회 부의장님, 정말 고마웠습니다. 제가 이들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여의치 못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인사를 하게 된 것을 너그럽게 이해를 구합니다. 이제 우리 마산은 한 번에 해보자고 불이 붙은 것 같습니다. 오늘 또 국제에 맞으신 데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를 빛내주신 우리 정두 법안위원장님, 지도자 한 사람이 이 지역을 바꾼다는 것은 저는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확실히 느꼈습니다. 우리 마산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으로 오늘 이 세미나도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신 우리 홍남표 시장님 고맙다고 우리 따뜻한 경기 박수 한번 주십시오. 오늘 사실 월말이고 다들 바쁘신데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하도록 도와주신 우리 학부 부총장님, 형부장님 고맙습니다. 또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신 우리 기획실장님, 우리 종영우리 학장님 고맙습니다. 그리고 홍정호 부총리, 대부총리를 비롯한 조례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. 이제 우리 마산은 정해진 것 같습니다. 조금만 더 뛰면 옛날에 그 영광을 되찾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쨌든 저도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늘 길을 열어서 우리 마산 지역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우리 고유 맹결인 서리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가족들과 함께 맹결 잘 보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.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. 고맙습니다.